이곳은 정글의 법칙에서나 불법한 평화로운 정글입니다. 한 남자가 습지에서 통발을 수거하고 있군요. 그렇게 던져놓은 통발을 수거하려던 그때! 무언가에게 공격당하는 남자! 굿바이! 그리고 다른 곳에선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샘이라는 감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은 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고 샘은 조금 전 사건이 발생한 습지를 조사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제 습지에 도착한 샘. 이곳에서 메리라는 생물학자를 만난 샘은 메리와 함께 살인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5시간이나 걸린다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인데요. 겁나 멀어. 가는 길에 날씨가 더웠는지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메리. 아무튼 이들은 곧 살인 포인트에 도착하고 때마침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를 만나 그들의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샘과 메리. 이들은 최초 사망자의 부인인 글로리아, 딸인 일라이자, 그녀의 남자친구인 댄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글로리아에게 몇 달 전 근처에 이상한 보트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게 된 샘. 샘과 메리는 곧바로 그 수상한 보트로 향합니다. 이제 보트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하지만 보트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크기의 비늘을 발견하는 메리. 이들은 곧장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야, 이 샹그라마 거지 새끼야! 그렇게 아저씨는 파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정글이다! 이제 아저씨를 죽이고 마을로 돌아온 둘은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기는군요. 그때! 그 생선은 내가 잡아서 회쳐먹을 거야. 등장하는 옆집 아저씨. 시끄럽고 와서 밥이나 처먹어. 에휴, 뒤져야 정신 차리지. 그 시각, 다른 곳에선 제프라는 사냥꾼과 심부름꾼인 앤토니 무언가를 찾았다는 대화를 나누고 이들은 곧장 그것을 찾기 위해 정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이 죽었다는 걸 까맣게 잊었는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멘탈 보소. 그때 옆집에 살던 다른 아저씨가 물속에 뭔가 있다며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랜턴을 비추자! 염! 놀란 이들은 밖으로 나와 옆집 아줌마를 구해주려 하지만! 보트를 끌고 가는 무언가! 뒤집기! 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들은 이제서야 탈출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보트를 전부 뒤집어버리는 생선! 이들은 결국 옆집 하우스보트를 탈취해 탈출하기로 마음먹은 뒤 일라이자를 양동이에 태워 옆집으로 보내버리는 샘! 나쁜 새끼! 그리고! 역시나 끊어져버리는 줄! 겨우 목숨을 건진 일라이자. 하지만 하우스보트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괜히 목숨만 걸었네요. 이제 단단히 화가 난 리카르도. 내가 이래봬도 낚시 30년차 베테랑이란 말이지. 에휴, 모질이 새끼. 그때! 올라온 생선! 헤드샷! 그렇게 리카르도는 월척을 낚았습니다. 나의 승리다! 그 순간! 생선 역시 월척을 낚았습니다. 하지만 리카르도가 떨어뜨린 총이 불타기 시작하고 메리가 탈출할 방법이 떠올랐다며 떠들어대던 그때! 그렇게 탈출 방법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얼마 뒤 샤워를 마친 일라이자. 하지만! 벽을 뚫고 들어오는 생선! 일라이자는 급히 옥상으로 도망쳤지만! 골인!
메시의 프리킥급 정확도를 보여주는 가스통! 뻥! 폭발에 휘말린 일라이자는 물 속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드는 샘! 글로리아는 자신의 피를 뽑아 생선을 유인하지만! 밤만 돌아온 글로리아. 엄마! 계속되는 생선의 공격에 집들마저 침수되기 시작하고 이제 물에 잠기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보트 소리. 그거 무슨 일이요? 멍청이들. 이들은 제프와 앤토니였네요. 사실 모든 악의 근원은 제프였습니다. 이 생선들은 낚시에 미친 제프가 월척으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유전자가 변형된 가물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던 그때! 앤톤 사망! 조명탄 발사! 도망치는 가물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제프는 낚시왕이 되기 위해 이들을 모두 태우고 가물치의 낚시 포인트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도착한 대박 포인트. 홀로 들어가기 무서웠던 제프는 샘을 협박해 앞장서게 하는군요. 제가요? 그렇게 가물치의 기지에 침투했지만 밀지 말아요. 조명탄을 맞은 후유증 때문에 사망해버린 가물치. 하지만 여기서 제프의 충격적인 한마디. 가물치는 총 3마리야. 3마리? 겁먹은 샘은 바로 도망쳐버리고 그렇게! 낚시왕이 되고 싶었던 제프의 꿈은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보스 가물치의 충격. 그 충격에 대는 보트에서 떨어져 버리고 샘을 끝까지 쫓는 가물치. 그러자 샘은 강력한 선풍기 공격으로 가물치를 갈아버립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 샘과 일라이자. 그렇게 둘은 행복한 수영을 즐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4년 작품으로 평범한 낚시 영화입니다. 조금 잔인할 뿐이죠. 편집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물치 3마리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일단 리더로 보이는 샘이 너무 멍청해요. 만약 리더가 김병만이었다면 다 살았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가물치의 공격성을 볼 수 있었던 영화 프랑켄 피쉬였습니다. 월척이다!